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의 황지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참 변화가 무쌍하다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재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 또 악재가 나오고요. 또 정말 악재가 반영될까 하면 또 호재가 나오고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원칙을 지킨 사람은 수익을 내고 흔들리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정말 단순한 로직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FOMC 회의라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 한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봤자 2%다. 이게 뭐 2% 굉장히 큰 가격이지만 벌써 이제 0.5BP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0.25라든 0.5라면 1이 됩니다. 그러면 2% 이상부터는 또 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그 상황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결과값 어차피 2%다. 많아야 2%다. 이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럼 조금은 차분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도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또 공유하는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샵 3772 신대가 이렇게 문자를 전송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노란톡 채널에 신대가 검색 후에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강의 자료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신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게 되면 또 받아보실 수 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이더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급등 포착기법과 승부주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도, 여러분들의 내용들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큰 구름이 한번 이렇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좀 암울하지만 저는 항상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타이밍을 몰랐는데 제가 유가 120달러 때 55에서 60이면 마진 남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55달러부터는 누구든지 석유를 파도 다 수익이야. 근데 두 배에 120달러예요. 팔까요? 안 팔까요? 했다는 데서 안 판다고요? 여태까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두 배 이상의 수익은 다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어느 순간에 한정적일 거다라는 얘기 드려졌고 한 110달러에서 120달러 되면 또 매도 포지션 나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은 뭐냐면 금리는 2% 이상 가면 선진국 금리를 넘어서요. 그러면 지금 뭐 8번 얘기 나오고 있고 9번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절대값을 딱 정해놓고 보시면 너무나 단순한데 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래봤자 2%예요. 물론 2% 굉장히 큰 얘기죠. 그리고 2.5%면 잘 보세요. 계산을 해봅시다. 자 0.25 지금 0.5면은 0.25를 거의 미니멈으로 올린다 치면 자 이번에 0.5를 굉장히 좀 빅스텝으로 올렸어요. 그럼 1%잖아요. 그럼 나머지 1% 0.25로 4번 남았고요. 그리고 7번 8번인 게 2.5 간다는데 저는 2에서는 글쎄요. 그때는 또 이게 난리 났다. 더 이상 2%대 못 올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요동쳐. 흔들려. 그럴 필요 없어요. 중심 딱 잡고 기준 딱 잡고 예 결과를 알고 그다음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10번도 할 수 있대요. 20번도 할 수 있대요. 막 유언비어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이상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도달하는 시점에서 우린 고민하시자. 제가 그랬죠. 유가 120달러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오늘은 풀어갈 건데 구름대 매매법이라고 굉장히 좀 단순한 로직이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에 시장에 가긴 가는 것 같아. 근데 시장은 빠져요. 종목은 가는데. 그래서 그럼 가는 종목이 대체 뭔가? 나만 소외받는 건가? 아니면 내 종목도 결국은 그 어두운 구름과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수익을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제일 궁금하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일목균형표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 현재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가 중요하잖아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가 좀 쏙 뽑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자, 미래는요.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제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 일목균형표 중에. 일목이라는 거는 일목산이니 균형이라는 것. 제가 짧게 일목균형표 얘기 드리고 가면은 사실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일목균형표를 조금 알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보이실 것 같아서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사상에 있는 건데 가격균형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균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상승과 하락의 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강조시켜 드립니다. 좀 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힘내세요. 지금부터는 잘 잡으시면은 큰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러죠. 난세 속에 누가 탄생합니까? 영웅이 탄생합니다. 자, 어려운 장세 속에 영웅 주식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한쪽은 막 내 거 내 종목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은 딱 고개 빠바치 대고 코브라처럼 올라가요, 그냥. 뭐예요? 이게 지금의 어떤 기회의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 지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 균형 중에 제가 아까 시간 균형이라는 얘기 있어요. 일목 균형표의 매력은 뭐냐면 과거도 있고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과거와 현재는 배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중에서 미래만 형성되어 있는 지표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미래에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제가 미래선 52가 일목산이니 안 만들어놨어요. 저는 왠지 숨겨놨을 것 같아요. 미래선 52는 황주명이 만든 선인데 자 최근 52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이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과거, 과격의 균형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그런 동양미학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서지 마라. 중간만 가라. 그러면서 나온 그런 철학적인 얘기가 뭐예요? 중도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격도 중도 값을 중시역입니다. 52일간의 최고와 최저값의 중간값에 2분, 그 둘.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최고가 만 원, 그리고 최저가 뭐 5천 원, 그럼 15,000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2분의 1값, 그럼 7,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미래선 52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보셔야 되는데 선행스팬 1은 기준선과 전환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과거지표예요. 과거지표. 과거지표를 가지고 26일 앞으로 이동합니다. 스팬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기준선은 사실은 26이고 전환선은 9인데 이 가격값을 앞으로 쭉 빼놔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행스팬 2는 제가 아까 이제 미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선. 미래선을 앞으로 쭉 빼요. 예. 네. 그러면, 자,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선행 스팬 1은 9와 전환선 9, 기준선 26이니까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을 가져요. 단기평. 근데 미래선 26은 52니까 약간 중기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 양운이 됩니다. 자,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의 간격을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행 스팬 1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행 스팬 2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이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의 이 간격을 구름대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단기값이고 여기가 중기값이니 여기가 양운이고요. 여기가 음운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되니까. 그럼 우리가 요 구름대가 어쨌든가 드리워져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쪽 가격대 이만큼 매수된 가격이 여기예요. 26일 앞으로 땡겨서 26일 전에 이 사람들이 사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뭐예요? 그 만약에 밑에 위에 있으면 다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죠. 근데 26일이 올라가면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름대 돌파 종목 위주로 접근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매물을 소화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고 탄력성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매물을 돌파한 종목 중에서 탄력성 있는 종목을 하는데 특히 이게 이제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겠죠. 구름대가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구름대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뚫는 종목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구름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아래 바닥에 구름대가 형성된 것. 그리고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은 뭐예요? 이 구름대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아 그러면 딱 힌트 보이시죠? 결국은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내 종목이 구름대 위에 있느냐, 구름대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볼 수 있고 구름대 위에 있으면 탄력도가 높다. 단점은 가격이 높다죠. 왜냐하면 그 구름대를 뚫기 위해서는 벌써 상공권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름대를 아직 뚫기 전에는 바닥에 있는데 구름대가 선택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국은 제가 저번 주에 퀴즈도 드렸지만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트레이닝 훈련법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받으실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종목을 볼게요. 요즘에 게임주도 좋죠. 제가 게임주들 메타버스 좋다고 엄청나게 얘기할 때 게임주 끝났다라고 그렇게 많이 그냥 방송에서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꼬꼬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게임주 좋습니다. 아마 대가들의 투자입법 보시면 지금 이제 게임주 좋다고 리포트 막 쏟아지더라고요. 안 좋다고 하면서 게임주는 이제 뭐 끝났다 다 반성하셔야 돼요. 다. 왜? 시장의 본질을 깨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인데 이걸 놓치고 과거에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그런 제조업 지표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으면 배제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전 딱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익숙한 것만 찾으면 유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한 것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긴 시간을 고집하면 그건 실패로 갑니다. 우리가 메타버스가 이해가 안 되고 NFT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섹터를 놓치면 기회를 놓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고가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게 다시 뭐예요? 메타버스, NFT잖아요. 엔터주들 제가 보시라고 그랬죠. 엔터주도 신고가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왜? F2E가 발생하고 있다. 제 방송에 아예 그 제목이 뭐예요? 메타버스 메인 앞에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고 메타버스가 가장 세다. 이렇게까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M게임이 나이튼 온라인 게임 매니아 채널링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냥 게임주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종목이 오늘 좀 셌던 이유가 Why not? 왜 이 종목은 셌을까요? 자, 종목이 15,200원에서 주가가 9,0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자, 약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샀던 물량들이 다 이렇게 뭐 양원과 음원으로 악성 매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데 딱 고개를 들고 빼꼼히 들면서 이제 나는 매물 소화했어요. 나 막을 수 있는 이제 시그널들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날 좀 보소 딱 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이거는 뚫을 때마다 매물만 소화하면 날아가는 성질이 생긴 거예요. 엔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딱 뚫어주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NFT 이쪽에서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고 3월 달에 나올 뉴스들이 4월 달로 미뤄졌다 발생이 돼버리니 그 타이밍에서 대량 수급과 함께 주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오늘 게임주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어요. 메커니즘 패러다임이 변했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리오프닝 수혜주를 봐야 된다. 무슨 수혜주를 봐야 된다. 그쪽으로 수급이 갔는데 오히려 역으로 딱 하면서 메타버스나 게임주 쪽으로 시장 포지션이 바뀌어버렸다. 근데 이게 단순히 끝날 단계가 아닌 게 다시 구름대 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나도 뚫을 거야. 나도 뚫을 거야. 안 뚫렸던 것들이 뚫게 되면 장점은 뭐예요? 이쪽 정도에 있는데 이게 뚫리면 폭이 크다는 거죠. 뚫리기 전에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 성장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상장사는 근데 비상장사. 상장하기 직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상장이 되면 뭐예요? 왕대박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뚫리기 전에 있는 종목 중에 그 다음에 뚫리면 어떻게 되는데 탁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대의 매력이다. 구름대는 악성 매물을 소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구름대를 뚫릴 걸 미리 예측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구름대 매수 포인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뭐 한빛소프트도 이제 드론. 요즘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는 참 이슈들이 많아요. 그죠?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드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친숙하게는 농약 관련해서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이 무기화됐을 때도 굉장히 무섭죠. 그다음에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드론 택시라든지 혹은 드론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화라고 봐요. 영화에 보게 되면 아이언맨인가요? 아이언맨에 보게 되면 드론들이 쫙 집중적으로 모여서 어떤 군사 시스템을 갖잖아요. 그 드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인이에요, 무인. 부담이 없어요, 무인은. 사람이 없다. 부담이 없다예요, 이 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빛소프트는요, 메타버스 및 드론 관련으로 두 각을 봤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자, 여기서 10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뚫었어요. 뚫다 보니, 이제는 뭐예요? 슬금슬금 올라가는 건데, 부담스럽지가 않죠.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8,000원, 약 7,930원에서 8,000원에서 4,150% 하락했어요. 50% 조정받고, 지금 자리에서 일부러, 바닥에서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이게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매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이게 좀 더 마음은 편하죠. 왜? 바닥 매집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로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물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26일 혹은 52일 혹은 그 이상의 평균에 가세서 시간 조정이 되면 매물 때가 내려옵니다. 요거 매력이죠. 시간 조정이 되면 매물대가 내려옵니다. 시간 조정이 충분히 되니까 오히려 매물대가 부담이 없으면서 4,100원에서 5,300원 한 30% 상승밖에 안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매물대가 점점점 얇아지면서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또 하나를 뭘 알려줘요, 구름대가? 시간 조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 시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포지션의 메리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시간 조정이 되죠.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 뭐 한 5,200원, 4,800원에서 5,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했다 해서 크게 리스크가 없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제가 오늘 투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구름대만 갖고도 매도 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 길게 선 자리를 봐야 돼요. 저항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질의 가치를 알았으면 저항을 보는데 여기 길잖아요. 이런 자리. 혹은 긴 자리. 여기 너무 세다. 그죠? 쫙 이 자리 얼마? 6,500원. 자, 이 자리는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기업 분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5,000원에 샀으면 한 30% 폭의 여력이 있겠구나. 혹은 6,400원에 매도를 해야겠구나. 20에서 28%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트레이딩 매매는 되겠구나라고까지 구름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름대 재밌지 않으세요?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 엔터라는 회사를 볼게요. 제가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엔터주가 대장이 될 겁니다. 제가 엔터주 얘기했을 때 엔터주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숨겨진 F2E. 또 전문 용어 나옵니다. F2E. 자, on 돈을 벌다. fan to on이잖아요. 그 뭐야? 돈을 벌기 위해 팬이 되어라잖아요. fan to on. 맞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팬이 되어라. 주가를 보면 자, 주가 상승률이 좋잖아요. JYP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고점에서 뚫은 거잖아요. 고점에서 뚫었을 때랑 손절라인을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사실. 고점에서 다시 뚫었다는 거는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그 구름대는 고점 구름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손절라인은 어떻게 돼요? 뚫기 전에 이쪽 라인이 깨지면 손절라인이에요. 안 깨고 올라가니까 주가가 잘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는 모든 NFT와 융합이 됩니다. 컨텐츠는 융합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 고심하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마 네트워크스. 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똑같죠. 이제 컨텐츠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 쉽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도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결국은 좋은 컨텐츠만 갖고 있으면 돈을 벌기 굉장히 쉬운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나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정말 그 요즘에 이제 용어가 뭐예요?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 갖고 있죠. 크리에이터 뭐예요? 창조자, 만드는 사람. 뭔가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거기서는 어떠한 제조 베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엔터라는 것도 결국은 1인 캐릭터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빅뱅이 컴백했죠? 바로 이제 1위 쫙 하죠. 그 캐릭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고 자산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 만화, 이런 쪽의 캐릭터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림자를 그린 사람이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물론 작품성과 그다음에 어떠한 창의성 그리고 시장의 어떠한 그 매력 이런 것들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네트워크스를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뚫는 걸 볼까요? 뚫는 걸 여기 뚫었잖아요. 자, 3,500원에 뚫어가지고 자 바닥에서 뚫었어요. 바닥에서 뚫고 나니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떻게 팁을 드린다고 그랬죠? 뚫었을 때 지지대. 요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었을 때 지지대가 뭐냐면, 자,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가 깨지니까 급락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었을 때 지지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투자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죠. 자, 3,000원에서 5,27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종목 자체는. 근데 이 내용이라는 게. 항상 구름대를 뚫고 나서는 검색식은 쉬워요. 그냥 구름대 돌파 유형 찾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 사항은요. 이게 뚫고 난 종목이 시장이 조금 더 좋을 때 빨리 가요. 그리고 뚫을 걸 예측하는 종목은 수익이 커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이걸로. 전고 뚫었네요. 그죠? 더 이전에 구름대를 갖고 더 길게 잡혔던 구름대가 있었는지. 그런 로직들을 만들면서 가는 건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는 볼 수 있었죠?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물 그리고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컨텐츠 쪽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있죠?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IT 기술력의 발전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뭐 신대가 이런 걸 검색하셔서 보셔라 이런 것들이 제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를 하시고 하시라는 얘기가 자신이 있어야 종목이 수익이 나요. 아, 메타버스가 커지는데 DDR5가 커지고 DDR5가 커지는데 어떤 로직이 만들어지고 연상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주식이 보여야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태양전지 혹은 IT 쪽의 대장주인데 긴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끌면은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뚫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잘 해놓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12,500원에서 한 두 배 이상 올라갔죠. 근데 이게 가다가 숨을 쉬어요. 멈추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냐면 이 구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름대에서 멈출 건지는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던집니다. 트렌드 줍니까? 시장의 추세 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트렌드 줍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 줍니까? 라고 답이 오게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고 이제 쌍바닥 찍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볼 게 뭐냐면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는 자리들, 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들은 다시 뭐예요? 매수 타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목이 좋으면. 길게 보면 이런 자리인데 더 매력적일 수는 있겠죠. 대신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종목이 빨라지는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는 구름대 밑에서는 종목이 조금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니까 햇볕이 없으니까 종목들이 무럭무럭 먹잖아요. 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 있어요. 제 이제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해를 그렸어요. 이렇게 해를 그리면 여기는 해가 이 구름대 밑에 이게 구름이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르게 자라지 못하고 계속 꿈틀꿈틀 돼. 햇볕이 아주 살짝 조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할 때 햇볕이 딱 들어오게 되면 여태까지 햇볕 못 봤던 게 얼마나 이게 좋아요. 햇볕이 쫙 펼쳐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싹 올라가면서 축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햇볕을 통해서 구름대랑 비교해서 포인트들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세요. 자,
이제 제가 큰 종목들을 하도 궁금해하셔서 좀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고. 아, 제가 10만 전자 될 때 제가 한 6만 5천 원까지는 리스크 관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마음은요, 50만 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늘 얘기지만 걱정이 되니까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좋게 얘기하려면 다 10만 전자 간다고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기 없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10만,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만 전자가 되기 전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빠지면 6만 5천 원 부근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에이, 정말 듣기 싫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 지금 6만 8,600원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오고 있어요.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절망과 고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구름대로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르륵 하면서 불꽃이 좀 튀었다가 다시 이제 깊은 수렁통으로 빠졌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안 가는 이유가 왠지를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왜 안 가냐? 저 삼성전자는 한 6만 6천 원부터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힘내시라고요. 제가 삼성전자가 떨어질 땐 차마 갖고 올 수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8만 전자, 9만 전자 때 한번 제가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이후부터는 말씀드리기 싫어요. 왜? 저도 똑같이 개인 투자자들 편인데 삼성전자 안 가는 걸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조금 더 빠져서 한 6만 5천 원, 6천 원 부근이면 그럼 아이고 2천 원도요. 여기서부터 빠졌을 때와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왜 못 가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이 안 끝났어요. 물론 이번에 그 일부 매각을 해서 상속에 대한 비용을 주부를 해놨지만 상속 대 배당의 싸움이에요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죠. 왜? 이 상속세를 내려면 배당을 많이 줘야겠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상속의 로직에서 너무 많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물론 그 상속대는 벌써 통계치로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매도의 물량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총이 너무 높아요. 유동성이 없어요, 시장이.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메이저 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예전같이 막 불꽃으로 퉁퉁퉁 뛰는 게 아니라 퉁 쉬고 퉁 쉬고 이런 식으로 가요. 유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종목이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장세는. 세 번째는 아직 악재, 대외적 변수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부근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저점 이탈을 살짝 해놓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차트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저점을 이탈해놓고 가야 오히려 악성 매물 소화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근데 뭐냐면 이제 저항을 봐야 돼요. 저항이 어디에 맞냐.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저항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8만 원대는 저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 안에서 어떤 트레이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왜? 8만 원 이상 가려면 내가 시총이 예를 들면 400억, 450억이다. 뭐 450억인데 10%를 가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45억이 필요하고요. 30% 가려면 12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135억이 필요해요. 135억이 시장에 있어요? 없어요? 시장이 없잖아요. 아, 진짜 135조가 필요합니다. 정정할게요. 135억은 시장에 있겠죠. 자, 450조 회사를 상한가도 아니라 한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135조, 그러니까 30%로 정확하게는 135조가 필요한데 그 자리가 어려워서 8만 원 부근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회사 실적은 좋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도 너무나 좋고 밸류에이션 좋은 회사예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룰 안에 움직인다고 할 때는 이 8만 원 부근이 절대 쉽지는 않더라.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제 구름대가 아직 두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워지고 있는데 삼성전자한테 희소식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바닥에서 횡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구름대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얇아질 겁니다. 결국은 돌파할 거예요, 이것도. 악성 매물 돌파하면서 이런 어떤 상승 타이밍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이때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종목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이제 해결됐죠?
맨날 삼성전자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내가 들고 있는데 자꾸 안 갈 겁니다 하면 화날 거고, 또 내가 안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포인트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 봐드렸습니다. 네이버. 예상보다 시총 높은 종목 중에요. 네이버가 세요. 예, 이게 이제 NFT나 라인 쪽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일단 네이버는 제페토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검색 포탈 관련된 최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위 업체죠. 원래 대부분이 구글이 자장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구글을 뭐 이렇게 억제한 거 아니잖아요. 뭐 구글을 못 보게 한 것도 아닌데, 네이버가 70%, 뭐 60몇%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검색 포탈로서는 1위죠. 근데 이제 오히려 미리 빠졌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50만원, 30만원이면 한 50% 정도 빠진 거예요. 50% 정도는 아니고 정정할게요. 자, 45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 한 30% 정도 빠진 거네요. 30%. 자, 근데 네이버가 왜 다르냐. 다른 것들 코스피 200 종목들은 지금 구름대가 크게 두려워져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빠질 때 화끈하게 빠져줬어요. 그냥 네,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빠졌어요, 네이버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죠. 뭐 선거 기간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잘 안 가더라. 그래서 오히려 선거 기간 끝나고 나서 한 한 달 정도 혹은 15일 정도 있다가 보는 게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로직대로 가는 게 쌍바닥 찍고 나서, 자, 이제 횡보 시간이 꽤 길어요. 두 달 가까이 횡보를 하다 보니 뭐예요? 구름대가 얇아졌어요. 오히려 지금 네이버 이런 쪽이 삼성보다 더 말랑말랑해요, 종목 자체는. 구름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름대를 통해서 어떤 탄력도와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의 어떠한 탄력도에 대한 테스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말랑말랑하다.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탄력도가 좋고 조만간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이버는 조만간 뚫을 겁니다. 뚫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카카오입니다. 클레이시티라는 거죠. 클레이시티라는 게 굉장히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카카오는 와, 엄청나죠.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뭐 카카오 대리도 있고, 뭐 카카오 플랫폼도 있고, 카카오 페이도 있고, 카카오 세상입니다. 근데 그 카카오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화되는 것. 그러니까 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라는 것이 블록체인 강화 소식도 있지만 클레이시티, 이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클레이시티라는 거는 이제 카카오가 만든 그 가상화폐 클레이튼입니다. 근데 이 클레이시티는 그 요즘에 이제 NFT가 워낙 유행하잖아요. 제2의 우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광고 모델도 엄청 잘 썼어요. 그죠? 엄청나게 유명한 광고 모델을 썼는데, 그 땅을 사는 겁니다. 현실에 내가 클레이시티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놓으면 그 땅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럼 광고비를 내가 그 땅 주인한테 줘야 됩니다. 제가 혹은 그거를 요청을 받았으면 내가 광고비를 받을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뚫었어요. 우리 예상과 좀 다르지 않나요? 카카오는 원래 정권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면 주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리 지금 17만 3천 원에서 8만 2천 원까지 반토막을 내놓고 오히려 지금 계속 같은 자리, 구름대 부근에서 찌금찌금찌금찌금 지지대를 만들면서 요 양운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비슷하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건 네이버 카카오가 빠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근데 시총 높은 종목 중에서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왜? 미리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 후에 제 타이밍 혹은 제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워낙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저가 이제 제일 그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게, 주식 처음일 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굴뚝 있는 기업과 굴뚝 없는 기업의 구분이에요. 아, 저는 지금도 이게 참 판단이 안 서는데, 굴뚝 있는 기업은 우리가 계산하기 좋아요. 뭐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기반들은. 근데 이 굴뚝 없는 기업은 또 특히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전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굴뚝 있는 기업이 근데 굴뚝 없는 기업은 오히려 그러니까 직원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10명? 뭐 30명? 이 정도. 여기 막 200명, 300명 돼 있는데. 근데 그 굴뚝 없는 기업은 대부분 또 이제 판교나 강남에 위로 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더 잘 가. 왜 이 기업은 안 가고 이 기업이 더 잘 갈까? 늘 그것에서의 고민이었죠. 근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이 확장성과 함께 굉장히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은 내가 오프라인의 미팅에는 시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이 온라인에는 물리적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뚝 없는 사업은 대부분 온라인이라든지 콘텐츠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그 무궁무진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굴뚝 없는 사업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충격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어떠한 계산.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통해요. 우리가 원래 시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카카오는 더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카카오는 오히려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경험과 생각과 정리가 필요하더라. 이 부분도 이제 체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화나죠. 아니 왜 현대차는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실적도 좋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기도 많은데 왜 안 가냐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아 알겠다.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변화 속에서 2차전지 변화 속에서 좀 어떤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이 안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2040년까지 차는 계속 바꿔야 돼요. 내연기관에서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주문하기가 어려워. 특히 이제 생기형 트럭 같은 경우도 주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가 지금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포지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주가 빠졌습니다. 주가 빠졌는데 사실은 여기 20만 원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까지 차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여기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20만원대에서 야 이거 여기서 사면 한 25만원에 팔아서 한 25% 수익? 오케이 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조금 2022년도에 1년 2월 3월 더 최악이었죠. 이 최악의 순간 같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밀리고 나서 다시 지금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오늘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급격한 시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굳이 만들 필요 없는 조정이었죠. 왜냐하면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흐름을 맞춰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로직들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보면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가격이 돌아서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것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더라. 자, 시간 조정이 있으면서 쌍바닥 찍고서 계속 횡보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현대차는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바닥 다지기라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되더라. 근데 현대차를 지금 싸다고 사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자. 가격대는 괜찮다. 다만 조금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섹터 보도록 하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 이게 예상 왜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예상했냐면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하락할 때 생각보다 하락 많이 안 한 거예요. 이거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하락했으면 많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럼 30만 원 정도 하락한 순간이라면 포인트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가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서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도 바라볼 수가 있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자 회사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구름대 구간이에요. 자, 구름대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삼성전자 8,800억 출자 소식을 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8,800억을 출자했을까? 지금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매물대를 뚫고서 양운으로 나오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폭의 수익은 쉽지 않아요. 왜? 저항대가 90만 원, 92만 5천 원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90만 원이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름대는 얇아지니까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0% 정도 수익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75만 원 밑으로 혹은 70만 원 언저리 이때 매수해야지. 왜? 구름대가 얇아졌으니 이제는 탄력도가 좋아지잖아요. 제가 오늘 왜 무슨 강의라는지 아시겠죠? 시장에서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구름대만 보면 대충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 중심주들 이제 보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뉴스에 나왔던 상황과 TV에서 들었던 상황,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번외로 했던 내용들에 보면 다르잖아요. 시장의 막상 차트와는 너무나도 다르더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구름대에 대한 얘기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코스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큰 주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런지 딱 이 매물대만 보면 알아요. 큰 주식은요, 제가 3200 무너질 때 큰 주식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 큰 주식은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물론 큰 주식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탄력도가 딱 3200 깨지고 나서 쭈르륵 해서 2600 내려오는 동안 구름대 한번 못 들었습니다. 뭐예요? 이제 이 매물을 소화할 만큼의 시장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삼성전자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코스피도 뭘 하고 있냐? 이제 같은 자리에서 이 도돌이표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도돌이표예요. 2900에서 도돌이표는 전 가짜 도돌이표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시간도 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조금은 6만 한 6천 원, 뭐 7천 원 이때부터 괜찮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도돌이표 하면서 이 구름대가 싹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싹 뚫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은 딱 잡히잖아요. 어디가? 긴 데가 하나 보이잖아요. 긴 데가. 왜? 여기잖아요. 2900대는 쉽지 않아요, 이제. 2900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와, 구름대만 보고도 이런 로직들이 잡히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00은 저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2600. 지금 반복되는 자리. 밑에 하단 600에서 900, 300포인트를 갖고 위아래 반복하면서 박스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박스피 형성되면서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는 구름대를 뚫어서 탄력도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도 조금씩 얇아지니까 그 얇아지면서 뚫어지는 순간에서 주가 포인트 잡으면 코스피도 수익이 납니다.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쁩니다가 아니라 주식은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슨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기준으로 제가 지금 구름대라는 포지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면은, 아, 왜 황주명이 코스닥을 여태까지 얘기했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세요.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코스닥은 수없이 뚫어줬어요, 구름대를.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무너지고 나서 그냥 쫙 무너졌잖아요. 코스닥은요, 자, 무너졌어요. 인정. 더 세게 무너졌어요. 여기서는 코스피보다 더 빨리 무너졌어요. 근데 코스닥은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 도전합니다.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또 무너집니다. 물론 고점이 낮아진 차트지만 떨어지고 나서 미리 850에서 지지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주도했다가 2차전지가 주도했다가 지금 계속 빠르게 순환매로 하면서 대장을 바꿔보고 있어요. 대장 테스트! 제약바이오 테스트! 아, 제약바이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은. 왜 안 돼? R&D 관련해가지고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 복잡해. 아웃! 아, 물론 제약바이오 나중에 다시 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차전지 딱 갖다 댔어요. 네가 대장해 볼래? 그 2차전지 딱 가니까 괜찮게 좀 가다가 너도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 안 돼요, 지금은. 그랬더니 2차전지는 아직 반도체 수급이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 대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예전에 잘 나갔던 종목들 중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쭉 보니까요. 게임이 있었던 거예요. 엔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랑 엔터가 다시 시장을 이끌고 시작하는 거예요.
뚫을 때 주인공이니까 항상 그래요. 이럴 때 주인공도 중요해요. 올라갈 때 주인공은 2차전지였어요. 여기서 2차전지가 이 딱 잡아주고서 빠지지 마 하면서 딱 버텨줬다고요. 그리고 나서 뚫을 때는 그 여기서는 열심히 하고 나서 뚫을 때는 딱 주인공이 나지요 하면서 누가 나왔어요? 엔터랑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딱 저항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듣기 많이 들어서 진부한 얘기. 지금이 정말 잘 맞을 거거든요. 그 진부한 얘기가 뭐예요? 주식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진짜 그 시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외를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옆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우르르 다 같이 버는 장이 있었잖아요. 초보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처럼 쉬운 게 없다고. 그런 장세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선택이 굉장히 테크니션? 테크닉?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코스닥 보게 되면 천억이 쫙 있잖아요. 975억 있잖아요. 요 악성 매물 소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943억에서 975억은 9545 한 5포인트? 5%?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4-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4-5%의 폭을 975포인트를 가고 나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올 수 있는데 지지대가 두꺼워요. 지지대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여럿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축구를 통해서 제 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전 이제 결과를 위주로 많이 봐요. 결과 위주로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일을 하다가 어떨결에 이제 손흥민이 나오는 그 토트넘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캐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을 하고 끝났는데 자야지 하는데 또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 일을 더 했어요, 일부러. 자는 왠지 좀 재밌어서. 일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전 소리만 들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는데 또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골 넣을 때까지 봤는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 축구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토트넘에 좀 비유를 해서 주식을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 토트넘에 이 구단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할 때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잘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하는 신성장, 신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자, 신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완전한 토트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 가치주기 때문에 워낙 그 수익에 대한 로직이 커요. 근데 기존은 원래 비싸게 영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몸값이 뭐 500억, 뭐 600억 이렇게 축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 정도만 하지만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다른 쪽으로 임대라거나 매각할 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항상 토트넘에 왔던 그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현재는 뭐 그 콘테도 마찬가지고 기존 사람들을 보충해 달라. 기존이 한 3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공격진으로 봤을 때는 뭐 손흥민. 제가 이제 너무 축구 얘기로 하는 것 같은데 케인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명만 더 메꿔주시고 중앙에 혹은 수비수에 뭐 김민재 같은 사람을 넣어달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항상 시장은요 안정화되려면요 신규 새로운 퍼포먼스의 어떤 산업들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라든지 뭐 지금 좀 얼토당토하지만 쌍문제 테마라든지 뭐 이런 테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큰 어떤 성공의 스토리들에서 큰 상승에 대한 매기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기존의 단단한 것들,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 3대 장이 딱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면 저게 가고요. 저게 쉬면 이게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게 현재 시장이에요. 10년 동안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국 선수의 생명 가치도 10년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의 가치가 이 세 개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대신에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금 유동성의 위기가 좀 있으니 그 타이밍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다양한 강의 드렸는데 오늘 못 다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자료 이제 올려놨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강의 자료 받아보시거나 보실 수 있는 방법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수익을 항상 보실 수 있는 노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신대가 검색어 친구 추가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흔들리지 않을 때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